따뜻한 국물로 시작해볼까요? 렛츠 고기! 네, 성음리 첫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. 아강발을 이렇게 끓여놓은 족탕, 발, 족만 푹 우려서 진한 국물을 냈다는 거. 푹 우려낸 족탕 한 그릇, 모유수유하는 산모에게도 좋은 음식이랍니다. 굉장히 지금 순수한 맹탕이에요, 맹탕. 순도 100%를 자랑하는 족탕. 여기에 간을 해주면 이것이야말로 내 미각 지뢰. 지금 국물 자체가 지금 이렇게 젓고 있는데 걸쭉함이 느껴져. 그냥 이건 무슨 스프, 습이죠, 습.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는데 이제 하루 종일 열이 팍 나가지고 이제 뜨끈뜨끈 해가지고 이거야말로 진짜 보양식이죠. 와, 이건 소리가 자동으로 나오는 겁니다. 이거 일부러 내는 게 아니에요. 친구, 그냥 걸쭉하게 그냥 마그마가 그냥 내 안으로 그냥 들어가듯이 푹 들어가고. 그럼 이 연하디연한 아강발은 누구의 것이냐? 그건 역시 제 것이옵니다. 아니 지금 이거는 뭔가 흡사 도가니탕을 먹는 듯한 느낌입니다. 지금 소스에다가 살짝 찍어서. 야들야들한 아강발 사르르 녹아내립니다. 얼마나 부드러운지 손대지 않고도 뼈가 저절로 분리됩니다. 쏙쏙 빠져버리는데요? 와우! 정말 부드럽습니다. 냄새 하나 안 나. 절대 냄새 안 나. 이건 진짜 그냥 도가니탕. 와우! 그 다음은 저희가 고기. 과 선생에게 고기란? 나의 인생? 고기 is my life. 고기 반찬, 고기 반찬.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소리. 고기 굽는 소리. 지상 최대의 오케스트라. 돼지고기는 살짝 덜 익혀먹었을 때 굉장한 육즙을 쏟아낸다. 예전엔 이런 목살은 응? 목살 이 위에 덜미살 이 부분을 회로도 먹었던 게 돼지고기예요. 아, 육즙이 한 육즙 막 뛰어나오네. 아.